XSFM입니다. IDWK 오늘의 이야기는 대한민국 대법계의 기원, 발전 과정을 조망하여 여기서 드러나는 국가 경제 시스템의 문제점을 짚어보려는 의도로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부업체의 과도한 추심에 의한 피해 등의 자극적인 실제 사례는 가능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유동성의 위기가 오면 남의 돈을 빌어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회의 경제 구조가 불합리해서 이런 처지의 사람들이 늘어나면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로 수익을 내는 회사가 생깁니다. 돈을 돌려받는 게 주업무인 회사라면 돈을 돌려받는 기술이 정말 다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내 손에 있으면 남에게 주기 싫은 법이거든요. 문제는 내가 빌린 돈이 아니라 내가 빌린 돈의 배가 넘어가는 이자입니다. 알고 빌린 거 아니냐고 빌린 사람 탓하실 분들은 오늘의 방송을 듣지 마십시오. 유동성의 심각한 위기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공포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양 특집 히스테리 사건 파일.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기 싫다. 아이고 좋네요 제목. 전 세계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히스테리 사건 파일.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기 싫다 시간입니다. 프로듀서 UMC입니다. 지난주에 중국 얘기를 한번 했더니 제 성조를 칭찬해 주시질 않나. 혹은 이제 이 중국에서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또 뭐? 뭐 되게 많이 못하게 해놨더라. 뭐 다음도 안 되진다고 하지 않았나? 뭐였지? 무슨 다음 블로그, 티스토리, 라인, 카톡. 그럼 도대체 중국은 뭘 해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네. 이 위보하고 요쿠인가 유쿠인가 그게 그렇게 큰가 봐요. 아 맞아. 그런 것 같더라. 그게 중국이 네. 그 인터넷을 뭐 국민 통제라는 뭐 의견도 있는데 그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자국 산업 보호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문제는 저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자국 보호를 해버리니까 네. 순식간에 커버려요. 그러니까 내실 없는 회사도. 그래서 지금 뭐 심지어 뭐 지메일과 구글 지도를 제외한 모든 구글 서비스도 안 된다. 그래서 많은 중국의 청취자분들이 본인들이 받고 있는 영원한 고통에 대해서 호소를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어지러 뚫고 들어오시는 예, 많은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XSFM의 책임 프로듀서 UMC이고요. 안타깝게도 서울시의 날씨는 약간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양 특집하기가 좀 모호합니다. 네. 예. 좀 늦었죠? 네, 조금 늦었습니다. 너구리 전에 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준비할 수 있는 때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어떤 숨소리의 주인공이 잠시 후에 이야기를 전달할 겁니다. 제 옆에는 이용 상임수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특집. 네. 예, 고대했습니다. 네. 네. 남양 특집답게 오밤중에 지금 XSFM 미디어 센터를 제외하고 이 모든 건물이 텅 비어 있는 가운데 제가 오늘 그 자동차가 네.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배터리가 맞아요. 나와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한 시간 늦었어요. 네. 한 시간 늦고 지금 한 두 시간 기다렸네요. 그랬더니 어두운 밤이 되고 네. 예, 무서운 이야기를 들을 시간입니다. 네. 저희들은 여러분들은 아마도 목요일 퇴근 시간에 86회 A를 듣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은 수요일 새벽에 네. 녹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광고를 듣고 돌아와서 본격적인 무서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목요일에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왕초보의 무한실내 컴스테이션, 바른선택 빠른선택 1599 대리운전, 호전적인 비폭력 메탈밴드 쓰레기스트, 자연제로만으로 맛을 내는 건강식품 헤들초에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XSFM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고전적인 장르의 음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진심을 담아 상대방에게 속삭이듯 이야기하는 메탈 사중주악단 쓰레기스트의 너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상대방을 족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힐링이 아닐까요? 쓰레기스트의 데뷔 앨범 8월 6일에 만나보세요. 한 달도 남지 않은 추석, 여름 휴가로 지출이 많아 추석 선물이 더 걱정이신가요? 최대 50% 할인하는 해들초 추석 선물 예약 상품 8월 18일까지 해들초 홈페이지에서 추석 선물을 예약하면 부모님 효도 선물에서 2만원대 선물까지 추석 선물이 최대 반값, 진정한 박리담에 한정 판매 상품으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착한 먹거리 해들초, 해들초, 해들초.com 1544-2123. 기동 취재 출동 보고서. 진지한 해들초 회장님의 이야기까지 들은다. 우리가 6월달에 6월 말인가요? 이 얘기를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이야기를 다루어 보자. 네. 근데 이게 생활 정보인데요. 뭔 놈의 생활 정보가 남양 특집이 될 수 있는지는 들어보시면 아실 것이고, 그리고 다른 언론사에서도 이쪽 업계와 관련된 취재를 은근히 합니다. 네. 안 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쪽 업계가 이제 소비자들에게 주는 공포, 고통, 네. 영원한 고통 이런 것은 온몸으로 겪어봐야 진정한 취재를 했다라고 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우리 회사의 모든 인력 4명 중에서 그 중에 누군가가 이 일로 오랜 고통을 받아보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예, 예. 살아있는 취재를 전달해 줄 수 있지 않나. 네, 그렇습니다. 이거 뭐 거의 뭐 네 명 중에 월남전 참전용사가 있다거나 이런 동급에 뒤지면 나옵니다. 예, 예. 우리는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네. 민주평통 자문위원도 나오고. 그러니까. 네.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 앞뒤 맥락은 모르겠는데 네. 도대체 트윗에다가 민주평통 자문위원 뭐라 그러냐 그 임명장 예. 그거 인증을 왜 했대? 찌질하니까요. 우리가 원래 모르던 정보가 아니에요. 그걸 원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것은 자신의 또 다른 아이디였다. 어뷰징을 의심하면서 우리의 넓은 회사의 이 취재진들 가운데서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뭔가요? 이 취재를 해오신 게 아니죠. 처음에 빚진 게 5년 5년간 이자를 다 못 갚고 예, 이 문제 정확히 얘기하면 4년 동안 네. 이자만 갚고 호러야 웃을 일이 아니야. 역시 사람을 웃기려면 자기 인생이 좀 나야. 네, 4년간 고통을 받으며 취재를 해오신 XSFM 경제팀의 경제팀은 언제 생겼어요? 5초 전에 생겼죠. 아니죠. 그건 다 역사가 제일 오래됐죠. 4년 전에 생겼죠. 아, 그래요? 네. XSFM 경제팀의 예, 마사오 기동 취재반장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남양 특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까 유엠 씨가 처음 오프닝에서 전 세계 청취자 여러분 그랬어요. 네. 그러면 아프리카. 네. 얘도 청취자가 있나? 카이로와 요하네스버그. 네. 네. 아, 남아프리카. 네. 그리고 서아프리카 지역에는 야운데시에서 예, 청취자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야. 아, 그리고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걸 알려드릴게요. 저희 서버는 이제 청취자분들이 듣고 계신 도시를 정직하게 표현해줍니다. 부풀릴 이유가 없어요. 다운로드 숫자대로 표시가 네. 되니까. 네. 다만, 도시 이상의 개인 정보는 밝혀지지 않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럼 네. 그 청취자들은 살아 계신가? 거기 라이베리아. 아, 진짜 장난하세요 지금. 시에라리온. 진짜. 네, 에볼라 그쪽. 우리 저 대한민국에 오래 사신 마사오님은 구제역에 돌아가시지 않고 네. 운 좋게 버티셨네요. 그렇죠. 왜 너 뭐, 왜? 왜?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대륙에 사는데 왜 고산병이 안 걸리나 이런 느낌 이런 느낌에. 왜 뉴스만 보면 에볼라 관련 뉴스만 보면 네. 라이베리아 사람들은 지금 다 전멸한 듯한 네. 그런 뉘앙스죠. 어쨌든 시작하자면서 네. 먼저 청취자분들께 한마디 하자면 네.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뭘로요? 이미 나오시는 것만으로도 양해를 구하신 분들이에요. 나오는 걸 알면서도 들으신 분들. 네, 오늘은 뭐 트름도 자르고 내가 다 할 거 다, 예. 그래? 네. 오늘 욕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제 입에서. 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저는 이제 제일 심한 욕이 네. 용이 너는 참 나쁜 아이야 뭐 이 정도. 뭐. 아, 제가 예. 그 아내랑 같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 밤도 듣고 있으니까 그냥 그 녹음하는 거 구경하다 갈 거냐고 했더니 아 우리 저 재수 씨께서 들렀다 가셨죠. 예, 스튜디오에. 그래가지고 누구 나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마사오님이라고 했더니 그럼 네. 그냥 갈 거. 로드런너 마냥. 먼지를 날리며 도망가셨어요? 학을 떼시며. 네. 이용래 아내분께서? 내가 제수 씨한테 뭘 잘못했냐. 근데, 가장 큰 문제죠. 본인도 몰라. 뭘 잘못했는지. 근데, 아무튼, 제 평소 성격으로 볼 때, 성품으로 볼 때. 네. 내 입에서 나오는 가장 심한 욕은, 참 나쁜 아이야. You are a bad person. 그리고 뭐, 뉴스 보다가 이명박 얼굴이 나와도. 참 나쁜 저, 사람이야. 참 그릇된 사람. 뭐 이 정도? 근데 그런 저도 네. 그런 성품의 저도 오늘 쌍욕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마사오님 어휴 이런 거 어휴 정도가 나올 것이다 예. 를 각오해달라. 아, 괜찮아요. 내일 다음 주에 광고 나오는 책은요 내용이 다 욕이에요. 아, 저 그리고 아까 광고에 네. 쓰레기스트 네. 나오던데 쓰레기스트 욕도 별로 없어요 또. 아니 그 욕 없나 쓰레기스트 무슨 공연이 이번 주 토요일인가? 아니요 지난주 토요일이었어요. 아씨 안 갔어? 못 까먹었지. 왜 안 아니 근데 거기 네. 쓰레기스트 예매하는데 네. 여성 예매자가 전체 예매자의 93%라 그랬던데. 진짜요? 오 진짜요? 그래서 나 갈라는데 에이씨. 맞다. 그 나중에 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트위터에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군요. 막상 공연에 와봤는데 왜 다 중년 여성이냐. 그런 불쾌함을 표방하시는 분들은 2번이 이제 중년 남성이고 1번은 중년 여성이죠. 본인이. 네. 중년 여성분들이 의외로 많으셨나 보더라고요. 네. 자, 오늘 뭐 호러? 네. 좋아요. 뭐 이 그리고 이제 호러들이 많이 나와요. 전에 호러 자식들. 전에 그 말씀드렸던 그 살짝 힌트를 드렸던 게 이제 사체. 대부. Godfather. 대부. 야, 씨, 같은 생각을 하고 나도 그 드립은 진짜 안 칠라 그랬다. 미안해요. 요새 전 사체를 가지고 데드바디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데드 베지터블. 예. 네. 어쨌든 이자 얘기예요, 이거를. 네. 중요한 건 이자 얘기예요. 그럼 이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디스카이. 디스카이. 이자. 디스카이. 예. 투맨이라고 안 해줘서 좋다. 완전 무식하잖아. 자, 디스카이치 입장에서 보기에도 무시하고 싶네. 이자 제한법이라는 걸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네. 이자 제한법. 이자 제한법이요? 네. 첫 번째 이야기. 이자 제한법. 이자의 적정 한도를 정해서 국민 경제 생활의 안정과 경제 정의 실현을 목표로 제정된 법이라고 합니다. 네. 현행, 지금 시점에서의 우리나라 이자 제한법은 현행 25%를 규정하고 있어요. 25% 넘으면 무효예요. 연간요? 그렇죠. 연이자. 신기하다. 그러면 네. 네. 지금 이 25%라는 숫자만으로도 네. 되게 중요한 결론 비슷한 게 나와버리는 것 같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야구를 보다가 하루에 너다섯 회사씩 9회 다 합치면 네. 18번에서 9번 정도 광고를 보는 네. 그 모든 회사들은 네. 다 법에 맞지 않는 영업을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빨라. 적성이 빨라. 핵심을 네. 딱 느끼잖아. 네.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왜냐면 이거에 관심 없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한 번이라도 솔깃하게 쳐다본 유동성의 위기가 막 이렇게 물결처럼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이러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 조그맣게 나오는 퍼센테이지를 늘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무조건 34% 이상이에요. 34.9. 네. 자, 이자 제한법은 개인과 무등록 대부업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개인과 그러니까 무등록 대부업자. 용이하고 나하고 개인적으로 거래를 해요. 그러면 25% 연이자 넘으면 법적으로 무효예요. 안 줘도 돼.
개인끼리의 동거래? 어, 예, 예. 네, 개인은 알겠습니다. 예. 개인끼리 동거래 할 때도 25% 이상 이자 주면 안 된다. 그리고 무등록 대부업자, 즉 불법 사채업자들. 아, 또 일수맨들. 예. 네. 그래도 25% 넘으면 안 돼요. 형제 일수 이런 거. 그렇죠. 네. 네. 꼭, 그런데 꼭 그런 회사는 되게 회사 이름이 되게 가족적이에요. 네. 친하고. 그 뭐냐 저 그 유선을 통한 성적인 서비스 스티커 붙어 있는데 하고 그, 그 가짜 비아그라 스티커 붙어 있는데 옆에 붙어 있는 그렇죠. 네. 형제 일수. 네. 그런 데서는 네. 25% 연 25% 이상이면 무효예요. 불법이에요. 아, 무등록 대부업자도 대부업을 해도 되긴 되는군요. 아니, 그러니까 저 무등록이니까 네. 그 불법이죠. 그 어, 자체로도 불법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단속 대상으로 단속 대상이라는 얘기지. 아. 그런데 그러니까 단속 잡아 놓고 네. 어쨌든 동거래는 이루어졌잖아요. 네. 근데 25% 이상은 안 해도 안 줘도 돼. 근데 안 줘도 돼. 중요한 것은 네. 등록 대부업자. 네. 등록되어 있는 합법 대부업자. 우리 TV에서 본 그들. 네. 혹은 은행. 네네. 네. 뭐 어디든. 네. 등록 대부업자. 케이블 TV 광고에 많이 나오는. 네. 이자 제한법의 예외예요. 에? 등록 대부업자는 대부업법에 따라서. 대부업법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연 34.9%를 받는 겁니다. 이자 제한법은 등록 대부업자들은 제외됐어요. 그러면은 은행이며 저 저축은행이라는 거 불리는 회사들이며 다 마찬가지로 적용받는 거네요. 25%는 제한 안 받는 거네요. 아니 그렇죠. 어 그럼... 근데 그 은행 금리하고 그건 좀 좀 네. 디테일이 다른데. 네. 이 법적 그 한도 이자를 제한하는 법은 네. 그 취지가 사채잖아요. 사채를 겨냥하는 거잖아요. 네. 과도하게. 네. 그런데 그걸 적용하니까 개인간의 동거래 그 돈놀이 같은 거, 네. 일수 같은 거, 그리고 무등록 이런 거는 제한을 하는데 네. 정작 등록한 대부업한테는 네. 제한을 안 해. 그 예외로 둬요. 제외로. 그리고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늘 얘기의 핵심이에요. 왜 그럴까가. 마음에 듭니다. 네. 아니 잠깐만. 그러면 미등록 대부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 네. 등록을 하는 게 낫지. 불합리해. 불합리해. 그러니까 어차피 미등록이잖아. 법적 보호를 못 받는 사업이잖아. 내 네, 사업이. 네, 네, 네. 그럼 굳이 이자율도 지킬 필요가 없네. 네, 네, 네. 아 그래서 형제 일수에서는 국가의 정책을 보고 삐졌다. 처음서부터 되게 재밌지 않아요? 처음서부터 되게 재밌지 않아요? 이건 예 어차피 재밌을 얘기인데 네. 시작 마음에 들어요. 네. 아. 자 우리 이자 제한법의 역사를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이야기, 이자의 역사. 1911년에 이 11년이면 그 저거 구한 말이잖아. 야 이자에 얼마나 고생을 해봤으면 이자의 역사까지 알아. 구한 말고. 야 내가 히스토리 오브 디스맨. 내가 5년이라 그랬잖아. 이거는 이 5년은 내 5년이고 이건 우리 집안의 역사인데. 그러니까 아 큰할아버님께서 거의 족보 같은 느낌으로 어, 그러니까 이자의 역사이기도 하고 제 앞에 있는 이자의 역사이기도 하고 아 큰할아버님께서 그 저 만화 그리다가 잘 안 되셔가지고 저 저 주막 차리셨을 때 그렇지 1911년 이식 제한령 뭐 조금 블라블라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그 이자 제한법의 시초인데 이식 제한령 네 이식 제한령 한자로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실효성이 없었어요. 왜냐면 나라에서 이식 제한령이라고 공표를 해봤자 저작거리에서 네. 안 지켰으니까. 네. 그래서 그냥 겉껍데기만이 남은 이런 법령이었었는데 네. 1962년에 이자 제한법이라고 처음 제정돼요. 네. 62년. 네, 전쟁 끝나고 이제 62년도에 당시 최고 한도가 연 20%였어요. 연 20%. 예. 네. 근데 이것도 사실 이식 제한령처럼 그닥 실효는 없었어요. 일단 우리나라의 이런 그 제2금융권 이런 역사는 실명법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무효했기 그렇죠. 거의 무효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 점이고 금융실명제 이전에는. 그리고 또 이 단속이라는 것이 그때 돈놀이가 뭐 대부업이라는 게 있는 것도 아니었고 개 네. 아줌마들 하는 개 동네 개.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냥 일수 전방 아저씨가 하는 돈 돌리는 거 네네네. 이런 거니까 국가 공권력이 그런 것까지 미치지 못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자 제한법이라는 걸 제정을 했으나 그리고 또 연 20%라고 제한을 뒀으나
별 그닥 실효는 없었어요. 이것도. 소용이 없었다. 네. 그리고 65년도에 이제 이자 최고 한도를 좀 현실에 맞추자. 네? 올리자. 그래서 최고 한도를 연사할 즉 연 40%로 올려요. 아 이건 뭐 이자 제한을 높였다기보다는 현실화했다라고 그렇죠, 보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바로 그 점이에요. 네. 그러다가 뭐 이렇게 좀 요동을 많이 쳐요. 그러다 네네. 97년도에 연 25% 97년도에 1997년도에 IMF 연 25%였어요. 네. 그런 법정 최고 이자율 제한이 외환 위기 IMF 직후인 1998년 2월에 전격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아예 제한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IMF 즉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펀드 국제통화기금의 효율적 재원 배분 요구가 있었거든요. 왜 이니셜 패치 씨가 생기셨어? 옛날에 기억 안 나냐? 무슨 항공 그거 인천공항 할 때 제가 그거 뭐 알아오라고 역정을 들었어요? 아니 그냥 팀 물어봤는데 모르니까 구사리 주잖아. 그게 상처가 됐어. 내가 잘못했네. 내가 애 키울 때 진짜 중요해. 진짜로. 야 나보다 6살이야. 효율적 재원 배분. 네. IMF가 우리나라 정부에 원한 게 효율적 재원 배분이에요. 효율적 재원 배분. 참 많이 예쁘게 만들지 않아요? 근데 그 얘기는 쉽게 풀어 말하면 이겁니까? 돈 돌게 만들어라. 고금리 정책을 요구한 거죠. 고금리 정책. 네. 그러니까 돈 돌게 만들라는 거예요. 왜냐면 금리 높으면 많이 뿌릴 걸 꺼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시장에 돈이 많이 돌 거 아니에요. 고금리 정책을 요구했는데 네. 이 무식한 새끼들이 아예 상한선 자체를 없애버렸네. 1965년에 최고 연 4할로 갔다가 네. 97년에 연 25%로 갔으면 네. 상한선 해라 그러면 그래 40% 아니면 뭐 50%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아예 없앴어. 폐지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IMF의 권고안보다 네. 더 후려친 거네요. 우리 국민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김대중 후보가 그때 기억을 청취자들 분의 이제 분들 중에 나이가 좀 있으면 네. 그 당시에 좀 한 20대 이상이었으면 90년 대선님 다 기억하실 거 예. 기억하실 네. 거예요. 김대중 후보가 그 당시 후보가 야 이거 재협상해야 된다라고 한마디 꺼냈다가 네. 조선일보에서 야 지금 나라가 망했는데 망하게 생겼는데 IMF 없으면 진짜 모라토리엄 씨발 네. 그거 하고 난리가 나는데 저 또라이가 저기 재협상한다고 해서 산통 깬다 이랬어요. 사실 재협상 그렇죠. 했어야 됐거든요. 여지도 있었고 네. IMF가 한번 크게 퉁 간본 거예요. 그러면 재협상 어떻게 하나? 그래서 말 잘 들으면 고 하는 거고. 네. 아, 좀 개긴다. 동아시아에서 한국이 네. 그래도 그 11대 교역국 뭐 이런 게 있는데 위상이 네. 있는데 진짜로 모라토리엄 돼버리면 지들도 좋대거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압박을 넣죠. 협상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압박을 넣고 네. 그럼 서로 실드 치고 막 이렇게 조정하는 게 협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재협상 딱 요구를 했는데 아이쿠 일어나고 덥석 받은 건 좀 너무 심하게 받았으니까 재협상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네. 그럼 김대중이 그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조선일보에서 저 또라이가 나랑 말아먹었는데 씨발 뭐 이러면서 지랄을 했어. 경애하는 명도자 김영삼 동지께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개새끼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 정치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정부는 그냥 아이고 넙죽 엎드려서 상한전을 폐지해버렸다니까. 확실히 시작부터 욕이 빨리 나오긴 하네요. 그 지금 뭐 쌀개방이나 아니면 뭐 저 전에 저 자동차 들어갔던 FTA나 하고 느낌이 비슷하네요 매번. 네. 언제나 협상 여지도 있고 네. 그리고 심지어 저 상대방 국가나 상대방 단체에서 내준 하한선이나 상한선도 훨씬 더 여유가 있게 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정말 신기하게 그것보다 덮어주는 액션. 그러니까 협상이란 게 이렇잖아요. 저번에 우리 자동차 할 때 리콜 얘기할 때 네. 그 대구 사시는 분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협상이라는 게 내가 이만큼 받을 생각인데 그거 안 줄 거 뻔하니까 더 위로 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그분이 하셨잖아요. 2만 원을 그쪽으로. 받고 싶으면 4만 원부터 불러야죠. 그러다가 그럼 2만 5천 원으로 같이 저 협상 맞추죠. 통 크게 봐드리겠습니다. 하면은 마지막으로 2만 원 질르면 2만 원 받고 아니면 2만 5천 원 받고 그게 협상인데. 그런데. 근데 여기서는 내가 2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2만 원 받으면 좋은데 만 원 가시죠. 이런 느낌. 아니 그러니까 재협상 2만 원은 좀 심하다. 3만 원 정도는 불러야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뭐 그렇겠냐 이랬더니 조선일보에서 5천 원 그러니까 중고차를 이렇게 파는데 파는데 이렇게 그 저쪽에서 이 정도면 그러니까 후려치는 거죠. 한 1,000만 원 되겠는데요 이랬더니
500. 그렇죠, 그렇죠. 파, 중고차 파는 사람이. 네,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가, 저 적당한 아니, 이 차의 지금, 가치는 500. 지금 모르셔서 그런데 제가 이 차 저번 달에 타다가 사고도 한번 냈고요. 트렁크에 쥐가 썩어 있어요. 보시라고요. 혈은 안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이잖아요. 25%는 현실적이지 못하니까 뭐 한 4, 50% 부르기를 네. IMF 측에서 기대했다는 건 국민 셋 중에 한 명 정도 나가 죽는 꼴을 보더라도 고금리를 실현해라 그렇죠. 라는 거였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걸 아예 다 풀어버렸다는 건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이 다 죽어도 좋으니까 그렇죠. 가겠다라고 얘기했으면 뭐 국민이 중요합니까? 뭐 이런 거죠. 그건 뭐 내부 관료 로비 뭐 이런 거 아닌 이상 상상할 수가 없어요. 네. 그 안에서 누가 이익을 보고 있는 거죠. 네. 그 당시에 일본 이웃 나라 일본의 법정 최고 이자율은 29.5%였습니다. 아이고. 자, 여기서 두 가지 면이 도출이 돼요. 네. 우리나라는 이자 제한이 풀렸어요. 네. 일본은 29.5%예요. 네. 돈 놀이를 하려면 어디 가서 해야겠어요? 한국에서 해야죠. 한국에서 해야겠죠? 그죠? 그것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돈을 조달해가지고, 일본에서 장사를 할 거냐, 일본에서 돈을 조달해가지고, 한국에서 장사를 할 거냐,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한국에서 돈을 조달해서 일본에서 장사하면, 그건 마치 IMF를 대하는 한국 정부 같은 태도네요. 그렇죠. 우리 망하러 가자! 네, 그렇죠. 네. 자, 너무, 자연스럽게 네. 물을 이렇게 따르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뭔 말 하려고 이듬해인 1999년 99년에 그러니까 99년 10월에 그 유명한 러시안 캐시 아 그래서 97년 이후부터 네. 오 한국에서 저랬대 네. 라고 보고가 들어와서 그때부터 2년 동안 준비를 한 거군요 98년 2월에 폐지가 됐잖아요 네. 99년 10월 딱 1년 6개월 걸렸어요 일본 회사들이 요시 요시 하면 들어왔고 네. 이끄죠 이러면서 그건 뭐야 간다 아 알겠어 자 그죠 네 러시안 캐시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네 ANO 크레딧이라는 이름이었고 ANO 크레딧 네 그 러시안 캐시는 나중에 생긴 브랜드인데 한국 내 영업을 위해 만든 브랜드입니까 아니면 일본에도 있습니까 아 ANO 크레딧이라는 자체는 일본계 회사인데 그렇죠. 네. 러시안 캐시를 만든 최윤 회장이 네. 이걸 인수를 해요 이건 나중에 얘기 러시안 캐시 나올 때 좀 디테일하게 할 텐데 네. 어쨌든 1999년 10월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는 러시안 캐시 하지만 그 당시 정확한 이름은 ANO 크레딧이 네. 우리나라 최초로 생겨요. 네. 그러니까 일본계 회사가 들어오고 첫 발을 디딘 거죠. 일본계 제2금융권 회사. 그리고 2002년 8월에 산화머리가 들어옵니다. 산화머리가? 어. 네, 그렇죠. 다 익숙한 노랫소리를 그렇죠. 지금 우리 뇌에 팍꽂으며 일본에서 이렇게 배 타고 건너온 거군요. 근데 네. 그 왜 1, 2위를 했느냐. 네. 이자 제한이 없어요. 그때 130% 받았어요, 얘들이. 130%요? 네. 2002년 10월 대부업법 제정을 했어요. 2002년 10월에 부활을 한 거예요. 2002년 10월에. 네, 없앴던 걸. 대부업법이란 걸 제정을 했어요. 야, 그래도. 그래서. 이자 제한도 없는데 130%밖에 안 받은 것도 참 양심적이긴 하다. 그래도 고객이 한 두 놈은 더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장사를 하지. 2002년 네. 10월에 대부업법을 제정해서 연 66%로 제한을 했어요. 연 66%. 그때까진 이익자율 최고 한도 자체가 없었잖아요. 네. 그럼. 2002년 10월 대부업법 상한금리 66%라는 것은 네.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들이 딱 66%? 머리 잘 안 와닿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계산해 드릴게요. 200만 원을 대출을 해요? 아니에요. 지금 어떤 청취자분들은 부르르 떨고 계세요. 체온이 내려가고 66%? 만약에 66%? 야, 되게 높은 것 같다, 괜히. 이런 애들은, 계산해? 이런 청취자들은 정말 행운인 줄 아세요. 네. 잘 살았어요. 네. 아, 66%가 체감되지 않는 사람들? 네, 그렇죠. 네. 66% 할 때 나도 모르게 쭈삣 하는 사람들은 우리 과야.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얘기하는 대전제는 그겁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유동성의 위기에 빠져들게 만들면 그건 정부의 경제시책 문제지 그들의 개인적인 일탈로 바라보면 상당히 방만한 시각이다 국가경제를 바라보는 걸로는 그렇죠, 망할 만해서 망한 건 5천만 중에 두세심은 모를까 그렇죠. 천만 명이 돈을 꾸고 막 맨날 전화해서 100만 원 어디 못 땡기나 100만 원 땡길 때도 없어가지고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들 잘못이라고 보면 안 되죠 그리고 그때 IMF 때 자살하는 가족도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죠. 유동성이 그냥 대한민국을 철썩 덮쳤잖아요 위기가 그렇죠. 예. 그런데 얘들은 소액
개인 대출을 해줬잖아요. 지금 얘기대로 100만 원, 200만 원, 네. 500만 원. 100만 원 해놓고 1년 만에 그렇죠. 230만 원 받아가네요. 들어봅시다. 자, 200만 원을 대출 받잖아요. 네. 최고 이자가 네. 하루에 3,600원이에요. 3,600원. 최고 이자 몇 퍼센트 정도? 하루? 이자율이 네. 0.18%예요. 하루에? 하루에. 0.18%. 하루에. 그럼 되게 조그만 것 같잖아. 언뜻 그렇게 해서 웃겨지죠. 근데 한 달 이자로 계산했을 때 하루 3,600원. 그러니까 네. 1일 이자가 0.18%인데 한 달 이자로 계산해보면 10만 8천 원이에요. 요거 100, 1년으로 따지 얼마 빌렸다고요? 200만 원. 그러면 연간 이자는 129만 6천 원이에요. 연금리 66%로 따졌을 때. 그러면 200만 원을 꾸고 1년 후에 갚아야 되는 돈은 329만 6천 원이 돼요. 329만 6천 원. 네. 네. 세죠.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돈을 잘 모르는데 내가 돈이 없게 돼가지고 잠깐 200만 원을 꾼 사람은 어떤 식으로 느낌이 오냐면 내가 왜 6개월 동안 이자를 더 갚고 있지? 이렇게 다가오죠. 그렇죠. 네. 갑자기 그 내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자율을 어디서 받더라 생각하다가 네. 고등학교 때 3학년 때 네. 매점이 멀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저희 때는 뭐 빵 셔틀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네. 카라반들이 생깁니다. 아, 트랜스포터들이 캐러밴 매점 그 사막 같았었거든요. 운동장이 모래로 돼 있어가지고 그 사막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그 예. 횡단을 해서 예. 매점에 가서 캐러밴이 내려가지고 아까 그 목록서 쭉 뽑아가지고 예. 몇 반에 누구는 뭐 몇 반에 누구는 초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빵 하나 갖다 주고 두 개로 돌려받는 그 새끼들 100% 금리 예. 하루 100% 1일 100% 예. 1일 100% 금리 야, 그 새끼한테 빵 하나 얻어가지고 아, 금리도 아니 빵리 예. 1년 뒤에 갚으면 빵 공장을 갚아야 되겠네요 예. 네. 2007년에 지금 상한금리 66%는 이자 제한법이 아니라 네. 대부업법. 대부업법? 130% 막 이렇게 받아 제끼니까 200% 막 욕박하려고 그러니까 네. 사람들 막 죽고 이러니까 이건 좀 심하다. 네. 그제서야 정부가 2002년에 대부업법이란 걸 만들어요. 그래서 야 66%까지만 해. 네. 너무 심하잖아. 혹시 뭐 이거 남의 새끼 얘기하듯이 내 새끼들인데 어? 일본 기업들이 들어와서 내 새끼 뺏겨먹고 있는데 남의 얘기처럼 그만 좀 뺏겨 적당히 뺏겨 이런 거 한자인지 정말 탈탈 털어먹는 네. 그래서 2007년에 이자 제한법이 부활해요 2007년에요 네. 얼마 안 됐죠? 예, 얼마 안 되네요 연 40%인데 시행령 그 밑에 시행령으로는 연 30%를 정해놨기 때문에 실제로는 연 30%예요 그 그러니까 이자 제한 아까 처음 제일 처음 얘기했던 거 네. 개인과 무등록은 네. 30% 네. 그런데 아까 유영 씨 얘기 아니 근데 왜 등록은 오히려 막 등록한 데는 왜 40% 받고 이 권오규 경제총 부총리가 네. 이자 제한 그러니까 법무부가 제안을 했어요 하도 문제가 많고 이러니까 이 저 이자 제한법 부활하자 근데 경제 파트 쪽에서 그 안티를 놓은 거예요. 네. 이자제한법 부활을 왜 반대했느냐. 그러니까 하도 반대하니까 등록 대부업체와 여신 전문업체. 여신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네. 캐피탈리스 같은 거. 네, 네. 그리고 상호저축은행. 신용금고인데 이런 것 등은 이자제한법 대상에서 빼기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대부업법이나 이런 걸로만 규제를 하고 네. 그래서 이로 어떻게 된 거냐면 이자 제한법이 부활을 하고 이 법이 정한 상향금리가 연 30% 네. 40%인데 시행령에서 30%니까 뭐 어쨌든 연 30% 정해진다면 무등록 대부업체 즉 불법 사채업체는 연 30%를 네. 그리고 등록 대부업체는 연 66%를 국가에 의해 합법적으로 보장받는 상황이 되는 거죠. 66%. 이게 누군가의 그 로비가 있었을 거라는 강력한 예측이 가능. 이제 권오규 장관이 재경부 장관 할 때가 이 사람이 그 참여정부에서 어맹부 정부로 넘어오면서도 장관직 계속한 좀 몇 안 되는 양반 중에 하나인데 그때였어요. 그때 네, 2007년 신문에서 얼마나 웃겼냐면 대부업체들이 우는 소리 낸다는 보도 자료들을 그냥 받아다 써줬어요. 그래요. 우리가 철수하면 네. 어차피 돈을 우리한테서 꿔야 하는 그 빈민들, 서민들은 더 음성적인, 더 고금리, 완전 불법 사채, 일수 이쪽으로 가서 서민들이 더 고통받는다. 이 회사가 그렇죠. 이 업계가 참 놀라운 게 네.
따라서 우리라도 없으면 우리가 진정한 그렇죠. 서민의 친구다. 그렇죠. 광고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걔네들이 하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해석되잖아요. 네. 우리라서 이만큼만 벗겨먹는 거다. 아, 아닙니까? 네. 지금 제가 그 UMC도 그렇고 제가 한 말이 네. 놀랍게도 네. 어떤 기사에는 대부업체들이 징징댄다고 했지만 네. 더욱 놀라운 건 경제부처장들의 입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논리가. 야 이자를 연 40%대로 제한을 하면 네. 대형 대부업체는 그런 대로 살아남겠지만 중소형들은 다 지하로 숨어서 음성화될 거다. 급전 융통을 원하는 최하층 서민들의 자금 조달을 더 어렵게 만들고 피해를 확대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그 저 김강진 의원 저 군 이야기할 때 우리가 네, 네. 처음으로 나왔던 얘기였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뭔가 큰 문제가 생기면 네. 나라에 어떤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는 위기가 생기면 그 위기를 계기로 뭔가 하나 장사하려고 그런다. 자, 우리는 2007년도에 이런 개소리를 들었어요. 경제부처장으로부터. 네. 네. 자, 2014년 현재. 그래서 사람들이 싸우고 그래서 66%였던 것이 네. 34.9%로 낮아졌어요. 예, 한 반절로 줄었네요. 그런데 대부업들은 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지하로 숨었나요? 아니면 장사를 더 잘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처음에는 사채라는 놀림도 많이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관두려던 직원도 안 관두고 네, 네. 누군가에겐 꼭 필요하니까 이러면서 단골집 아줌마한테 돈 깎아달라는 얘기도 하고. 네. 자 여기서 잠깐 K리그 그 후원사도 하고. 그리고 자, 상록수에 가보면 저 우리 부모님 뵈러 상록수에 가보면 지하에 있긴커녕 지상에 거대한 배구장이 생겼어요. 네. 자 여기서 잠깐 그 에듀머니 재윤경 대표의 말씀을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약탈적 금융 환경의 횡포를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에듀머니 재윤경 대표의 말입니다. 대법 대상의 법정 최고 이자율은 계속 떨어져 왔거든요. 떨어져 왔는데 떨어졌다고 해서 대법 대출이 줄었느냐면 안 줄었거든요. 늘었으면 늘었지. 예, 그 줄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민들한테 그 정말 이렇게 생계난에 빠져 있는 급전이 필요한 뭐 이렇게 잘 살다가 갑자기 잠깐의 유동성이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 경우는 좀 다르죠. 근데 이게 아니라 늘상 그 구조적으로 저소득 층인데 급전까지 필요하다. 그럼 당연히 못 갚는데 고금리 대출을 빌려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그거는 복지 영역에서 다뤄야 될 거를 자꾸 이렇게 이제 좀 대법 대출 고금리 대출 영역에 남겨놓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 고금리 대출 사업에 먹잇감이 되도록 그냥 방치하는 거 무책임한 얘기라는 거죠. 들었지? 아니요. 들었다 치고. 청취자는 들었어요. 네. 우린 도통 몰라요. 뭔 얘기 나는지. 그러니까 이게 절박한 처지에 내몰린 서민들이 네. 신용불량자가 되기 싫어서 급하게 사채를 쓰고 그러면 당연히 이게 악순환에 빠져가지고 더 큰 원리금 상황에 더채 빠지고 이러면 정부는 해야 될 일이 고금리 규제한 다음에 악순환에 빠진 서민들을 건져내기 위한 네. 공적 대출 시스템이라든가 복지 분야에서 커버를 하다던가 네.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해. 네. 그러면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전세자금 힘들잖아요. 네. 그럴 땐 국민주택기금 그리고 실직자의 생활자금 뭐 창업자금 대출 이런 건 고용보험기금 이런 데들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걸 널리 알리거나 확대할 생각은 안 하고 경제부처장들이 그런 대부업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거죠. 자, 자유경쟁하면 연이율이 떨어질 거다. 이런 개소리도 했었어요. 경제부처장들이. 대부업을 양성화시켜서 네. 막 지들끼리 싸우면 네. 굳이 법적으로 66%든 뭐 40%든 얼마든 제한하지 않아도 네. 대부업체가 양성화만 된다면 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네. 지들끼리 사람 많이 끌어들이려고 이자율을 경쟁적으로 낮출 것이다. 휴대폰 요금 참 싸다 이놈들아. 네. 그래서 이런 개소리가 바닥을 긴다 가격이 이런 개소리가 네. 그런 고급 공무원 공부 많이 하고 얼굴에 개기름이 번지르르한
경제부처 장들이 입에서 나온 소리예요. 아유, 우리는 그런 그 공분하는 단계는 건너뜁시다. 네. 이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로비 받았으니까 하는 말이지. 금리 66% 때문에 뛰어들었잖아요. 네. 그거 사실 66%도 아니 그 전에는 어떻게 돼? 무제한이었잖아. 황금 반치였잖아. 인피닛. 엘도라도. 어. 그러잖아. 서부 가자 영마차야. 뭐 이거 있잖아. 아리조나 가보이. 왜? 왜? 있잖아. 어디 본인 4살 때 60년대에 듣던 노래를. 네. 그러니까. 골드러시다, 진짜. 아리조나. 그 당시에. 골드러시엔 캐시다.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 네. 대부업계에서 네. 먼저 이자율 내리는 쪽은 칼 맞는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 황금밭인데 네. 지금 너도 나도 주워가기 바쁜데 네. 그때 IMF 터져서 유동성 위기 때문에 막 온 나라가 자빠져 있는데 자 왔어요 왔어요 꼴랑 120%밖에 안 받아요 이러고 앉아있는 거잖아요. 한 뭐 몇백만 명의 실직자가 생겼는데 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조개구이집 하겠다고 그러니까 나섰는데 그렇죠. 모든 대농과 상인과 네. 정치인이 네. 다 노예를 가지고 있는데 네. 거기서 누가 인권 드립을 치겠습니까? 노예 해방이 되는데 수천 년이 걸린 이유가 그거죠. 네. 예. 카르텔이 형성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돈을 이렇게 많이 버는데 양심을 왜 집어넣어? 대표적인 대부업체 규모를 한번 훑어보고 가죠. 네. 1990... 아, 네. 여기까지가 저 그거였군요. 그렇죠. 그 저 대부업의 이자의 역사 얘기였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저희 일단 저는 사실 지금부터 저희는 지금부터 할 말이 되게 많네요. 이게 진짜 확실히 저는 처음에 기대 별로 안 했는데 역시 크게 당해본 사람이 준비하니까 아주 내용이 튼실하고 저는 물샐 틈이 없네 그냥 최대한 그 상세한 묘사 있잖아요 네. 어떻게 이 빚이 줄어들지 않는가 이런 거 그거는 예. 계산이라기보단 예. 그냥 그 필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님을 영접하셨어요 하고 똑같은 거야 그거는 숫자나 논리로 되지 않아 그냥 느낌? 그런 거지 그걸 설명할 벡터가 아직 준비가 안 됐군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비슷한 경험 네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것 같이 보이는 컴퓨테이션 광고를 듣고 아, 외모는 좀 그렇다 예, 왜냐면 저, 그니까 저하고 나이 차이가 이렇게 안 나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뽑히실 때는 안 됐거든요, 아직. 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안녕하세요. 숨기는 게 없는 조립 PC 업체 컴스테이션의 이경식입니다. 저희 매장에는 말하는 법을 안 배웠나 싶을 정도로 과묵한 조용한 형제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형제들은 언제나 조용해서 호객도 못하고 조용히 일만 합니다. 처음에는 불만이었지만 정직하게 장사하고자 마음먹은 뒤로부터는 이 형제들이 우리 회사의 최고의 자산입니다. 용산 선인상가 21동 1층 130호 컴스테이션에 들르시면 말없이 될 때까지 수리만 하는 조용한 형제들의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한 달도 남지 않은 추석! 여름휴가로 지출이 많아 추석 선물이 더 걱정이신가요? 최대 50% 할인하는 해돌초 추석선물 예약상품 8월 18일까지 해돌초 홈페이지에서 추석선물을 예약하면 부모님 효도선물에서 2만원대 선물까지 추석선물이 최대 반값 진정한 박리담에 한정판매상품으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착한 먹거리 해돌초 해돌초 해돌초.com 1544-2123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광고 전에 매우 튼실하게 준비된 이자의 역사를 들어보고 예, 그 와중에서 대한민국이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들어온 일본의 대부업체들이 지금 우리가 TV에서 보는 광고에 그 많은 업체들 중에 주인공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아, 저는 그 의견을 반대해요. 왜요? 허락했게 들어온 게 아니라 이건 그냥 꼬신 거예요. 아, 오라고? 허락이 아니라 꼬신 거라고? 뭐, 제안을 없애줬잖아! 옆에 일본은, 그리고 또 그 전에 IMF 터진 이유가 뭐예요? 금융 자유화, 개방. 네.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는 문은 먼저 열어놓고, 네. IMF 터지니까, 네. 문을 닫질 않고, 네. 제안을 풀어버린 거지. 일본 말로 자기 이리화가 뭐예요? 고치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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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죠. 자, come on in honey.
이런 한국의 제스처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들어온 황금밭으로 들어온 그렇죠. 일본의 대표 선수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대요. 네. 세 번째 이야기, 해외 자본의 정착. 왜 똥밭에 구른다는 말은 있지만 황금밭에 구른다는 말은 없는데 물론 거의 황금밭에 굴렀죠. 저 옛날에 스크루지 덕 만화 나왔을 때 스크루지 덕 게임이 있었거든요. 아 돈탑 돈탑. 예, 그래서 저 스크루지 아저씨가 스크루지 영감 오리가 예, HP 회복할 때 꼭 그 저 황금 저 동전이 들어있는 풀에서 수영하고. 아 그 아침에 했던 디즈니 만화 동산에서 그 진짜 재밌게 봤는데. 네, 그리고 스크루지 덕은 착했는데. 네. 안전해 보이는 일본 회사 얘기 좀 해보죠. 1999년에 러시안 캐시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 러시안 캐시는 사실 브랜드 이름이고요. 네. 그 상품의 브랜드 이름이고.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회사 이름은 ANO 크레딧. 아니요, 그건 예전 그 거고. 네. 지금은 ANP 파이낸셜이에요. ANP 파이낸셜. 그러니까 내가 러시안 캐시에다가 돈을 이자를 입금하잖아. 그러면 러시안 캐시라고 안 나오고 받는 쪽이 ANP 파이낸셜이라고 나와. 이거 직접 그쪽에 갚아보지 않으면 알기 어려워. 드디어 진짜 생활정보로 접근하고 있어요. 자, 예전에 그 당시 대부업법이 제정되기 전, 2002년 대부업법이 제정되기 전에 네. 연 130% 받았다 그랬잖아요. 네. 130%. 네. 참 양심적이에요. 그죠. 제한이 없는데. 그러니까 나 같으면 한 200%부터 시작하겠다. 근데 그러면 황금 그 알을 낳는 거위 배를 째는 거잖아. 다 죽자는 거지 뭐. 그러니까 뭐 적당히 뽑아 먹어야지. 아예 내장을 쑥 뽑아버리면 죽잖아. 그런 거죠 뭐. 그 후에 이제 산하대부하고 제이트러스트 이런 거대 일본 기업들이 들어와요. 제이트러스트?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네네네. 자, 지금 2014년 현재 일본계 대부업계는 국내 등록 대부업체 대부에서 그 꿔준 대부 잔액 전체 잔액이 10조 2천억인데. 아, 그게 영업의 중요한 척도네요. 10조 2천억짜리 시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현재 10조. 네. 근데 일본계 대부업체들은 그 중에 4조. 거의 한 4조 4천억 가까이. 반절? 그렇죠. 4조. 반절. 45%인가 뭐 그래요. 나 숫자 약해가지고 나 이번 회 준비하면서 네. 이 프로 뭐 숫자 이거 진짜 힘들었거든. 그 야, 나 참 너한테 할 얘기 있어. 이용호예요. 내가 저번에 3.14 뭐 어쩌고 그랬더니 파이 그랬더니 파이를 무슨 가구로 알아 뭐 놀렸잖아. 내가 예. 집에 가면서 운전하고 집에 가면서 원주율 알았다니까. 아, 그 얘기하시려고. 저희가 잘못했어요. 예, 네. 예, 라디안. 예. 원래 이렇게 이렇게 적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 중에 가장 신뢰도가 낮은 사람이 옳은 소리를 하면 이게 문제가 돼요. 네. 이거 카산드라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뭐야, 이게 뭐야? 그건 뭐야? 그거 있잖아요, 그. 카산드라 컴플렉스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바탕한 용어로 맞는 예언을 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저주를 당한 예언자 카산드라가 트로이의 멸망을 예언했다가 트로이 사람들이 이를 믿지 않고 그대로 목마를 끌어들여 망하게 된 이야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다 설명해놓고 보니 카산드라와 마사오의 상황이 잘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산 100억 이상의 대부업체는 전체 대부 잔액 8조 1000억 중에 55%를 차지하고요. 시장 1, 2위는 러시안 캐시와 사나몬이에요. 네. 초기에 발빠르게 들어와서 연 130%로 막 벌어 제꼈으니 네. 시장 점유율이나 네. 1, 2위로 업계 올라서는 발판 아주 큰 디딤돌이 된 거죠. 얘들은 지금 현재 연간 수익이 한 1000억 정도로 추정이 돼요. 1000억. 네. 토종 대부업체는 없느냐? 있죠. 선두주자는 웰컴 크레딧하고 리드코프. 리드코프. 우리가 아무리 네. 빌리는 소액 대출에 관심이 없어도 네네. 모를 리 없는 이름들이 나오네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어른들이 어른이 아는 건 안 무서워요. 네네. 애들이 아는 게 무섭네요. 그렇죠. 일본 대부업체들이 왜 이렇게 성공했느냐? 네. 선진 기법을 도입했다 그러거든요. 네. 광고에서도 지네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선진 금융 기법을. 그게 얼마나 개소리인지 좀 이따 짚어드릴게요. 짚어드립니다. 네. 자. 현재 코스닥에 상장된 유일한 회사라고 자랑하죠. 리드코프. 네. 이게 원래는 이제 석유 사업하고 휴게소 사업, 그러니까 주유소 사업 이런 거를 근간으로 하고 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우회 상장한 거예요. 우회 상장을 했다. 네. 그러니까 네. 리드코프가
코스닥 1호 그 대부업체라고 하기엔 무리한 측면이 있는 거죠. 카카오가 다음을 이용해가지고 어찌 보면 우회상장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 리드코프를 이용해서 그 휴게소하는 그 회사가. 그렇죠. 우회상장을 했다고 그렇죠. 볼 수 있겠네. 그러면은 그 휴게소 회사면 네. 우리가 휴게소에서 네. 맨날 보던 이름일 것 같은데요? 네. 그 휴게소 보면 뭡니까? 화장실 위에 보면 네. 주 리드코프 이렇게 써 있어요. 아 진짜? 네. 그래요? 네. 그 꽤 여러 개 있어요. 휴게소 업체군요 네. 원래. 네. 석유 사업하고. 또 휴게소가 황금을 낳는 거위라더니. 그렇죠. 업계 3위인 웰컴 크레딧가 사실상 코스닥 상장 1호 테이프를 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네네. 그 1, 2위와 3위는 큰 격차가 있어요. 원래 모든 업계가 네. 그렇죠. 네. 네. SKT, KT와 LG 네. 뭐 그런 차이. 근데 이 웰컴 크레딧은 유명하죠. 웰컴 론 이거잖아요. 네. 근데 참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웰컴 론 그렇죠. 땀박 대출 그거 있잖아요. 근데 광고를 해줘.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그 네. 여성 모델이 네. 처음 그 웰컴 론 모델 할 때 되게 예뻤거든요. 근데 한동안 안 나오다가 요새 또 나오더라고. 근데 멋지셨지. 성형했어. 네. 예전보다 안 이뻐졌어.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아까 되게 안타까워. 지금 이걸 제가 이렇게 공감하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건 청취자 여러분 제가 야구를 많이 본다는 것밖에는 증명하지 못합니다. 근데 정말 아쿠정의 저 스탠다드형으로 하셨잖아. 그래서 안타깝긴 하더라. 예전에 더 이뻤다니까. 진짜 자연스럽게 진짜 이뻤어. 그래서 나는 와 저 모델이 시발 맞짱 괜히셨다. 이 광고에 큰 반향을 일으킬 거다. 광고 업계에 모델로 그랬는데 그 이른바 그 강남 언니라고 부르는 네. 안타까운 얼굴. 그 아유 지금 뭐 대부 업체와 우리나라 이 경제 관료의 개소리가 더불어 마사오님의 개소리를 들으셨고요. 여기서 내가 네. 저 러시안 캐시의 한풀이를 좀 대신해 줄게요. 일본계 대신해 그 러시안 캐시의 한풀이. 네, 네. 일본계 대부 업계라고 해서 우리나라 그 왜 괜히 그 반일 감정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일본 그 우리도 사실 이거 광복절 특집이라고 막 이렇게 했던 게 네. 일본계 대부 업계가 우리나라 와가지고서 그리고 먹었다 뭐 이런 얘기. 그걸 신경 쓰니까 이 회사의 광고를 만들어주는 업체는 언제나. 한국 서민에게 매우 가까운 심지어는 한국 기업이라고 헷갈리게 해줄 정도의 이미지 광고를 계속 내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중국에 진출했네 뭐 이런 그렇죠, 얘기하면서. 그렇죠. 네. 자, 우리 무가 한국 무다. 자, 러시안 캐시의 사장 최윤 회장은 네. 제일교포 3세예요. 실제로 네. 제일교포 3세고 20대에 그 일본에서 큰 식당을 했어요. 한국 식당 신라관이라는. 네. 그래서 큰 돈을 벌었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벤처 캐피탈 그러니까 돈놀이 그 여신 사업을 하다가 네. 망했어요. 망했어요. 네. 그리고 뭐 할까 하다가 일본에서 크게 성공한 소비자 금융. 네. 대부업. 사채놀이, 돈놀이. 네. 이거를 한국에는 이렇게 그 일수꾼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리고 달랏빚이라든가 네. 동네에서 소규모로 한다든가 네. 전당포라든가 네. 이런 게 있지 전문 기업으로서의 대부업체가 없다. 그렇죠. 그걸 아하 해가지고 일본 선진 경영 기법이라고 들고 들어와가지고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원래 처음 만들었던 게 원캐싱이거든요. 원캐싱? 네. 지금도 있어요. 네. 지금도 있고. 네. 그것도 네. 많이 들어봤네요. 일본의 사례를 공부한 후에 2002년에 원캐싱을 설립해서 뛰어든 다음에 돈을 많이 벌었고 그 당시에 되게 규모가 컸던 ANO. ANO. 이거는 우리나라 국내에 첫 질출한 일본 기업이거든요. 진짜 그 네, 완전 ANO 일본 기업. 아까 말씀하신 토고 마사히로 회장이 한다는 네. ANO. 네. 그걸 인수해 버려요. 네. 네. 한국 지사를 인수해 버린 거예요. 네. 마사히로는 엽기 토끼 아니에요? 마시마로. 미안합니다. 아, 존나 무식하다. 네. 그리고 나서 ANO를 인수한 다음에 러시안 캐시를 런칭을 하고 네. 회사 이름을 ANP 파이낸셜로 바꾸죠. 네. 아 따라서 이거는 그러면은 제가 해석이 안 됐어요. 네. 결국은 여전히 일본 돈 아닙니까? 맞아요. 네. 왜 자기는 그걸 되게 컴플렉스로 알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국에 진출하고 우리는 국내 기업이고 나는 한국인이고 아 광고에서 드러나는 그 계속해서 거듭 강조되는 이미지 장사가 그 기업의 대표의 열폭을 담고 있군요. 네네네 맞아요. 네 그리고 자기네가 일본계라는 걸 되게 그
희석시키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지금 그 계열사는 미즈사랑, 원캐싱, 한국 IB금융, 예스신용정보, 예스캐피탈, 아프로스 시스템, 아프로베스트 총 8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아프로 파이낸셜 그룹 회장님이시거든요. 미즈사랑, 원캐싱 다 걔네 거예요. 자, 딴 이름 같지만 다 같은 회사였군요. 러시안 캐시 최대 주주는 지분율 98.84%를 보유한 JNK 캐피탈이라고 있는데, 네. 이 JNK 캐피탈 본사가 일본에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최윤 회장은, 야, 그거 페이퍼 컴퍼니다. 어? 그 서류상으로만 일본에 있을 뿐, 한국에서 장사를 하니까, 우리는 이제 한국 기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뭐 서류상으로만 있는 회사에다 99%를 갖다 당겨줘. 그러니까 2004년에 일본계인 아까 그 토고 마사히로 회장의 A&O 그룹을 샀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 매물로 나왔을 때 나고야하고 오사카 제일교포 상공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일본에다가 JNK 이 캐피탈을 설립한 다음에 네. 그걸 인수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런데 나고야와 오사카 제일교포 상공인들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되게 점잖게 표현됐잖아요. 네. 그냥 빠찡꼬 재벌들이에요. 상공인은 뭐야? 그러니까 일본에 상공인이긴 하죠. 예. 그래요? 일본의 오사카 나고야 쪽에 교포들이 네. 일본에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가 힘들잖아요. 좋은 직장 갖기도 힘들고 우리 제일교포 1세대들이 네. 그래서 이제 그 호르몬이라고 그래서 그 곱창집 장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빠찡코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네. 아, 호르몬. 네, 호르몬이 이제 곱창을 일본말로 호르몬이라고. 아, 아, 네. 아 그래요. 곱창집 일본에서는 곱창이 안 먹으니까. 그래서 곱창집 호르몬 가게를 하고 갑자기 이제 제일교포 사투리 쓰셨어요. 곱창이 안 먹으니까. 곱창을 안 먹으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뭐야 빠찡코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갖고 돈을 많이 끌어당겼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전주라 그러죠. 물주들이 많아요. 현금 재벌들이니까. 그러니까 나고야와 오사코 제일교포 상공인들의 도움을 받아. 빠찡코 자금을 가지고. 빠찡코 야쿠자 자금을 끌어들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그걸 그러니까, 안 까봤으니까. 그러니까 네. 일본. 내가 함부로 그랬잖아 라고 얘기했다가 또 명예훼손이나 무슨 뭐 거짓 뭐 저 허위사실 하여간 뭐 아니면 말 없는데 아니 야쿠자 분들이 잠깐 이렇게 문을 두드린다 아니 통조림 물도 안 들겠다 막 고추 참치를 만들어 주겠다 예. 그런데 네. 그냥 감으로는 그래요 소설 써보면 이제 뭐 제일교포들 사이에서 돌아다니고 있던 약간 칙칙한 돈을 가지고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그 돈으로 산 회사이므로 네. 실제로는 페이퍼 컴퍼니라기보다는 거기가 본진이 맞고 그렇죠. 다만 멀티가 너무 클 뿐이다. 네. 그래서 그 아 그래요 제일교포 3세시고요 한국인이시고요 그리고 저 그 한 일본계 대부업체라고 네. 오해 사기 싫다. 다 들어드릴게요. 그냥 당신은 그리고 니네 회사는 한국계 그 사채업체 맞아요. 그럼 거기로 그 정도에서 합의합시다. 아 우리가 지금 합의해줘? 갑자기? 아니 하도 억울하다 그러니까. 아, 편의상 오케이 네네.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컨펌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등치가 하도 커지고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지금 그 최윤 회장 그러니까 그 러시안 캐시 네. ANP 파이낸셜 그룹 걔들이 일본계라는 때를 벗기려고 애를 쓰듯이 네. 산화머니도 그러고 일본계 대부업체들 그러니까 아까 그 규모가 네. 우리나라의 사채시장에 숫자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전체 시장의 80%를 먹고 있는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아 그러니까 수가 얼마나 적은 거예요? 실제로는 대부업체 등록 대부업체 중에 네. 0.24%예요 0.24%. 그러니까 대부업 일본계가 등록 대부 업체가 1,000개가 있다면 네. 그중 일본계 대부 업체는 24개예요. 24개인데 그 24개가 이 시장의 80%를 잡아먹고 있다. 지금 현재. 네. 그러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지금 그 러시안 캐시가 한국계예요. 한국계예요 하는 듯이 얘들은 우리 대부업체 아니에요. 대부업체 아니에요. 상호 저축은 얘기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그래서 그거 너무 묻고 이게 나중에 준비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준비되셨으면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 아니면은 저 그거 너무 궁금해요. 네. 상호저축 그 저축은행이에요. 네. 저축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 있어요. 그게 야 오늘 제 컨디션 좋다. 어. 내 핵심을 콕콕 찌르네. 어 그래요? 어 정말 핵심이에요. 어, 진짜? 상호저축은행은 네. 원래 상호신용금고인데 평가당했어. 그래서 법이 바뀌면서 네. 명칭도 바뀌었어요. 어. 그래서 상호저축이란 은행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이 성격은 서민금융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섬이 돈놀이 성격이 궁금한 거예요. 돈놀이를 하고 있어요. 네, 돈놀이만 하잖아요. 그건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네. 정말 그게 하고 싶은 얘기예요. 내가 온갖 개처럼 벌어서 네. 정신처럼 쓰겠다고 돈을 막 벌었어. 그랬더니 이제는 뭐가 하고 싶어? 명예를 얻고 싶잖아요. 그렇습니까?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않나? 집에 있고 싶지 않나? 그렇구나! 어, 씨발, 나도 그래! 그러고 보니까! 어, 돈을 얻었는데 왜 또 고생을 해? 아니야, 물뚱님 봐. 물뚱님 맨날 돌아다니고 돈도 안 되는데. 그러고 보면 돈이 그렇게 많으면서도 열심히 사는 분들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아, 여기서 여러분, 성취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물뚱님은 돈이 없습니다. 네. 네 번째 이야기.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연합. 외환 위기 직후에 내수 진작이란 이름으로 카드를 막 발급해 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죠. 예. 카드 대란. 2003년에 카드 대란이 터졌잖아요. 네. 소액 대출도 하게 해주고 카드도 막 쓰게 해주고 그래. 아래에서 미친 듯이 퍼올렸죠. 네. 그러다가 터지니까 네. 은행들이 휘청휘청했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죠? 공적 자금을 또 처발라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그렇죠? 또 국민한테 처발라야지 네. 은행한테 처발랐죠.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들 죽겠네 죽겠네 하니까 지금 34.9%인데 66%에서 49%에서 44%에서 39%로 내려갔다가 지금 34.9%예요. 이게 한국 대부업 그 금리의 역사예요. 네. 66, 49, 44, 39, 34.9. 2013년 기준으로 카드 대출 평균 금리가 20.6%였고 캐피탈이 24.2%, 저축은행이 29.9%거든요. 그 뒤로 갈수록 점점 올라가죠. 2013년 기준 평균 카드 대출, 카드론이죠. 그게 20.6, 그리고 캐피탈이 24.2, 저축은행이 29.9, 그리고 대부업체가 이제 그때 44%. 네. 대부업체가 44에서 39 넘어가는 그때였어요.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바보냐? 20%대를 빌리지 왜 40%대를 빌리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2003년도에 카드 대란 터지고 나서 그 후에 도입된 신용등급제 때문에 그래요. 네. 신용등급제라는 게 되게 옛날 우리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것 같죠. 근데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거예요. 그런데 신용등급제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되게 재밌다. 신용등급이 좋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잖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신용등급이 높고 대출 한도가 5천만 원이 나와. 네. 근데 은행에 가잖아? 네. 승인을 안 해줘. 네. 왜? 넌 직장인이 아니라 자영업자니까? 아, 뭐, 온갖 핑계가 있죠. 아니, 그러니까 소득 안정성이 최고예요. 신용이 되게 좋아봤자, 네. UMC가 XSFM? 어, 회사 사장이야. 어? 또 날 까는 식으로 설명하면 설명이 잘 될 것 같아요. 어디서 네.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게, 월급 통장 그, 보면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런 거 없잖아요, 저는. 그러면 신용이 안 줘. 대출이 안 내줘요. 네. 대출을.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올해 나왔던 이 관련된 가장 이제 문제되는 이야기는 그거였잖아요. 체크카드를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 돈을 안 빌려주더라. 네. 그죠, 예. 그 이야기가 여기에서 지금 설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소득 안정성이라는 게 정말로 내가 소득이 너무 안정적이면 체크카드 안 쓴다. 그렇죠. 신용카드 막 끊는 사람이 오히려 돈 빌리기가 더 좋다. 신용카드가 정말 개새끼거든요. 근데 신용카드 이거는 그 새끼를 그렇게 부르는 건 또 특이하네요. 네. 근데 이거를 많이 쓰면 쓸수록 돈을 많이 빌려줄게 싼 값에. 네. 이거 이건 그냥 어서 오렴 여기에는 네 발목을 자를 더시 기다리고 있단다. 이거거든요. 근데 물론 개인의 시각이지만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네. 그러면 주거래 은행을 한 곳을 막 이용하면 신용이 높아진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도 상관없잖아요. 전혀 상관없고요. 네. 은행 이용하고 신용평가 기준하고 상관이 없고요. 그러면 세금 체납. 이거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세금 체납은 신용에 영향이 있을까? 국세, 지방세, 관세 이런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네. 이하일 경우에요? 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대요. 네. 오. 그러면 흐름이 잡히세요? 시장의 환경도 해주고 이제 신용 등급으로 사람들을 가르기 시작을 했어요. 2003년부터. 네. 그러니까 너는 10등에. 네. 그러면 사람들이 130% 그 뭐 66% 40% 고금리 시장에 네. 그냥 그 뭐라 그러냐 감 떨어지게 기다리면 입 벌리고 있는 거 있죠. 아 그런 우리 더 푸. 어, 뭐 네.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 대부업체도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그죠? 그러면
대부업체만 신났을까요? 그럼 은행이나 이런 다른 제1금융 그런 애들은 안 신났을까요? 신나겠죠. 걔들은요. 어 근데 그 없어 본 사람들은 그건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없 당장 없으니까 받아주는 데가 대부업체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대체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건 누구야? 이런 생각 들거든요. 네. 소액 대출할 사람들. 네. 그렇죠? 누군지 알아요? 누구예요? 대부업체예요. 아. 은행들이 대부업체들한테 평균 8%로 대출을 해줘요. 와. 그러면 대부업체에서는 그 돈을 가져다가 서민들에게 40%로 깔아버리죠. 와! 아, 이 이야기는 훌륭하다. 답을 내기 전에 네. 무슨 저 댄싱라인이나 마스터셰프처럼 60초 후에 공개할 걸 그랬나요? 어, 진짜. 어, 이게 제일 재밌는 결론이네요. 네. 대부업체들은 유동성이 워낙 좋고 대부업체는 은행이 보기에는 소득 안정성이 쩌는 고객이군요. 그래서 대부업체가 빌려서 대부업체는 그냥 세무로만 보기에는 34%의 이득을 보는 거지만 실제로는 더 많이 빌려줄 수 있으니까 36%보다 훨씬 많은 이득을 남기겠네요. 빙고. 신용도 낮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줘가면서. 아, 그렇다면 이 금은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리스크를 안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장하고 1000억대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비밀이죠. 물론 그 아, 비밀은 중간 정리까지가 네. 굉장히 신선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빌려본 사람 입장에서는 네. 어, 뭐하러 저런 내가 은행 가면 금리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왜 이래? 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돈을 빌려본 사람은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 그 대답은 간단했네요. 네. 물론 저도 때로는 친구가 없다고 하소연하시는 만화가 윤서인 씨의 친구가 돼주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외로우면 망가지거든요. 안 외롭게 해주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양반이 하는 그런 얘기는 반대합니다. 이건 국가가 규제 안 하고 뒷짐지고 있을 때 생기는 아주 흔한 얘기잖아요. 국가가 규제 문제에서 뒷짐을 지고 있거나 네. 혹은 방조해주면 이 그림은 국민을 8%만 받고 돈 빌린 다음에 나중에 갚아도 되는 국민들을 40%대로 쥐어 짠 다음에 은행도 대부업체도 같이 웃고 있는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공범이죠. 이러면 국가가. 이게 이렇게 됐으면. 아까 그 경제부처장들이 개소리한 거 있잖아요. 네. 기억하시나요? 네. 그래서 이자율 제한 강화는 대부업체 음성화를 부추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이자 제한법 폐지 이전에는 사채업체 수가 한 3천여 개였어요. 네. 제한을 폐지하니까 만 4천 개로 늘었어요. 오. 따라서 이것은 음성 고추 같은 소리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떨어지는데 네. 그러면 이게 드디어 그러면 음성화되는 것이냐? 네. 맞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일수군 인터뷰에 말씀드리겠지만 네. 등록하면 더 손해이기 때문에 우리 자진해서 네. 이거는 이자 제한 때문에 음성화되는 게 아니라 네. 규제를 병신같이 하기 때문에 음성화되는 거거든요. 우리 저 형제 일수 하시는 형제님과도 인터뷰했어요. 물론이죠. 네. 아, 형제 얘기하니까 그 예전에 살던 동네에 브라더 커피라고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 일수 줬어요? 아, 그 카페 이름이 브라더인 건 좀 이렇게 생소하지 않나요? 커피 한 잔 공짜로 마시면 1년 뒤에 네. 한 잔 더 마셔야 되고 반드시 형제요 막 예. 이렇게 무서운 상승세로 네. 시장을 키운 선진화 기법은 그럼 대체 뭐냐? 그 이야기를 여러모로 제가 확인해 보건대 직원들한테 줄 걸 다 주는 매우 후진한 기법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1599에 1599 광고를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1599에서 알려드리는 대리운전 이용 상식. 대리운전 쓰실 때마다 현금 결제와 영수증 처리. 불편하셨죠? 1599, 1599 법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별도의 지불 없이 이용하고 월단위 후불. 세금 계산서 발행과 경비 처리. 참 쉬워지겠죠?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1599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안녕하세요. 책임지는 즐거움으로 일하는 컴스테이션의 이경식입니다.
용산에서 조립 PC 업체를 한다는 사장이 고객 한 분의 컴퓨터를 수리해드리기 위해 대전까지 다녀왔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다른 사장들도 그런 말은 저한테서 처음 들었을 겁니다. 100층짜리 회사 전체의 컴퓨터건, 고향에 계신 어르신 한 분의 컴퓨터건, 사용자의 미소를 얻을 때까지 일하겠다는 약속이 컴스테이션의 영수증입니다. 용산 선인상가 21동 1층 130호 컴스테이션에 놀러 오십시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얘기만 잠깐 해보죠. 한국 광고는 다른 나라 광고에 비해서 확실히 음악이 정말 많고요. 네. 노랫말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감성으로 보여줘야 될 때도 있고, 이렇게 뭐 본능적으로 막 기억나게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많은 청취자분들이 이제 저희 방송 예로 들면 그런 거에 많이 얘기해 주셨죠. 그 대체 저 우리 저 마사오님 같은 분이 입는 그 속옷 뭐였죠? 바디뷰. 그 야, 나 그거 입원 썼는데 숨을 못 쉬겠더라. 어, 그거 물론 제한은 있죠. 근데 그 입으려고 할 때 상당히 좀 이렇게 그 이렇게 훈련돼요. 어, 그 엄숙한. 네. 근데 그 바디뷰 노래 너무 듣기 싫다라는 네. 말씀해 주신 분들 많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반응만큼이나 잘 팔렸단 말이에요. 그런 노래가 있으면 결국 기억에 남긴 남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미국에 이런 데 라디오 같은 거 들어보고 있으면 네. 광고가 거의 다 말이에요. 거의 다 말. 맞아 맞아. 신기하더라고. 거의 다 말이에요. 네.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어떻게든 설명해 주는 식으로 얘기하고 딱 끝나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막 노래로만 기억 남기려고 그러고 이게 그 토익 듣기가 광고에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렇게 쭉 설명해 주는 거.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좀 기업이 자기 콘텐츠 실제 콘텐츠는 뒤로 뒤편으로 해 놓고 네. 장사하였는 듯한 좀 나쁜 이미지인데 이거를 그 다들 깨려고 하지 않으니까 소비자들이 이런 거에 이제 반발을 안 하니까 잘 네, 네, 네. 계속해서 이 제품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 노래만 자꾸 듣게 되는 네. 그런 광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저는 그래서 언젠가 이 얘기도 한번 다루려고 그랬거든요. 뒤에 배경에 무슨 음악이 깔리면 우리가 똑같은 놈이 하는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릴 때가 있어요. 저는 좀 가능한 한 안 그러고 싶은데 저는 이게 매번 이제 방송 편집하면서 음악을 깔면서도 네. 하여간 그런 이미지 광고의 가장 큰 수혜자들 대부업에 대한 이야기. 오늘 그 첫날에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새 명량이 화제죠. 제가 명량 얘기를 꺼낸 이유는 네. 거기 히로인 최민식 씨가 네. 히어로. 히어로 아니에요? 히로인은 여자. 왜 성별을 바꿔요? 히어로. 네, 히로인이라 그랬니? 네. 히어로. 기억나십니까? 대부업 광고에 나와가지고 리드코프였습니다. 찬반 논란이 일었죠. 네. 네. 선진화 기법 중에 광고도 큰 몫을 했죠. 네.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그 공팟. 아, 나 공팟. 맞아요. 신장, 신장. 사과 신장. 그 광고, 그 광고가 정말이지. 그 광고 때문에 처음에 사람들이 좀 그 대부업 광고의 공포에 대해서 처음 알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자주 나왔냐면 정말이지. 정월 대보름에 견과류 쏟아지듯. 그렇죠. 우르르 나잖아요. 우르르 같은 광고가.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돈 안 갚으면 손가락 자르는 친구. 그래서 친구 친구. 그래서 이런 이거 이미지 희석에 엄청난 효과가 있었고요. 많이 갚았다 아이가. 네. 그리고 네. 국내 시장 점유율은 절반에 연수익은 토종 대부업체 9배라 보니까 물량 공세가 가능했고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자꾸 선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쟤들은 도대체 추심 기법 선진화? 선진 추심 기법이 뭐야? 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선진 추심 기법? 와, 이거 지금 이거 궁금하다 진짜. 그죠? 예. 네. 실체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IT 기술에 졸라 투자를 해서 네. 이 대출 심사 과정을 굉장히 압축화해 가지고 네. 전화 한 통하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것도 네. 지금 웰컴론이나 이런 것도 다 국내 토종도 따라하지만 일본 애들이 그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IT 기술에 많이 투자를 해서 네. 그거 원 모델을 만든 거예요. 빨리빨리가 중요하니까 한국에서는 그것도 있지만 그 선진 추심 기법은 뭐냐면 아 선진 기법의 요체는 선진 추심 기법인가 보군요. 여기서 추심이란 아 돈 뜯어내는 거예요. 예. 돈 받아내는 거 예. 는 다섯 번째 이야기 선진 기법이란 대체 뭐죠?
존나 쪼우는 거예요. 선진적이고 참 선진이다. 근데 실제로 이게 재밌는 게 이 선진화라는 건 쪼우기 기술의 선진화겠죠. 그렇죠. 네. 근데 재밌는 게 근데 그 뭐지 국산 쪼우기도 굉장히 네. 이미 그 존나게 쪼우고 있지 않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저도 몰랐더니 취재를 하면서 알았는데 네. 일본계 대부 업체 채권 추심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그 일본계 이 사람은 이제 솔로몬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른 데서도 일을 했어요. 그렇죠. 채권 추심에서 많이 일을 한 분이에요. 네네네. 네, 네. 일본계를 갔더니 네. 군대식에 네. 그 할당량 초단위 이런 거 있잖아요. 초단위? 너 오늘 콜 몇 개 때려. 그리고 어디 한 바퀴 돌아. 뭐 열 개 업체면 열 개 업체인데 여기서 동선이 얼마고 몇 분이면 거기 도착해서 몇 마디 하고 나오면 몇 분 걸리고 다음 업체로 이동할 때 몇 분 걸리고 거기서 몇 마디를 몇 초 하면 어떻게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네. 직원이 그 동선을 이동하면서 전화를 해요. 아 시간 딱 하면서 아 맞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화를 100콜 때려야지 네. 할당량인데 네. 70콜만 때리면 그 게으른 거예요. 할당량 못 채운 거예요. 그리고 뭐 저거를 줘요. 그 저 뭐라 그러냐 그 할당량 그 15일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네. 얘가 연체를 해서 15일 넘어가면 악성 채권으로 분류가 돼요. 악성 채권이라는 건 뭡니까? 돈 못 받을 것 같은 채권, 불량 채권. 아, 쪼우기 시작해야 되는 거. 그렇죠. 그러면 15일 전까지는 그냥 네. 늦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두 통 하다가 네. 15일 넘어가면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앉아서 계속 전화만 하는 거예요. 뭐 협박하고 남의 돈 썼으면 갚아야지 양반아 이런 얘기 할 틈이 없대요. 그러면요? 지금 연체도 늦었습니다. 빨리 전화해서 그 갚아주십시오. 예 선생님 띠꾹꾹 쟤 누구누구시죠? 예 늦었습니다. 뭐 알고 계시고요.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딱 끊고 예,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인데 계속 그 짓만 한대요. 잠깐 이건 채무자? 채무자를 쪼는 게 아니라 직원들을 쪼는 것 같은데요? 직원들을 쪼으니까 네. 채무자를 쪼게 된대요. 네. 원래 쪼우는 일 하는 사람들은 쪼이잖아요, 자기가. 그리고 일본 선진화 기법의 그 요체는 뭐냐면요. 네. 법적인 제한을 아주 칼같이 지킨다는 거예요. 법적 제한을 칼같이 지킨다. 법적으로 규제를 할 거 아니에요. 네. 무리한 채권 추심은 하지 말라고 이런저런 구체적 제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9시, 오전 9시에서 저녁 9시. 얘만 추심을 할 수 있고 저녁 9시 이후에는 추심을 일몰 해 떨어진 이후에는 추심하면 안 된다. 칼같이 지키는 거예요. 굳이 비교하자면은 네.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한테 네. 신체적 상해를 입히면 안 된다라는 그렇죠. 조건이 있으면 그렇죠. 자꾸 얼굴 1cm 앞까지 주먹을 댔다가 뺐다가 댔다가 뺐다가 그렇죠. 그리고 입 냄새 막 엉덩이를 들여대고 막 몸 네. 몸에 손만 안 댄대. 그게 바로 칼같이 지킨다는 의미예요. 아하. 담벼락에서 욜로 넘어가면 불법, 욜로 넘어가면 합법이잖아요. 딱 그 경계. 그걸 기가 막히게 지키는 거예요. 아침 9시 00분 01초부터 배를 누르고 그렇죠. 막. 그렇죠. 그게 기리기리라는 일본 말이 있어요. 기리기리. 기리기리. 그러니까 아슬아슬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리기리 모자이크. 이래가지고. 하지 마! 설명하지 마! 근데 그 딱 기리기리 한 거. 아슬아슬한 거. 딱 그 선. 아. 거기, 그러니까, 반대로 뒤집어 얘기하면. 네. 법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 빼곤 다 한다는 거예요. 죽도록 괴롭히지만. 네. 법에 어긋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정말, 정말 너무 괴롭혀서 죽겠지만, 법은 나를 보여주지 않는. 그렇죠. 아, 그러네요. 그 표현이 맞네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갖고 가요. 네. 그러니까, 뭐, 녹취 기계를, 녹음기를 갖고 가요. 내가 추심 직원이에요. 네. 채권 추심자예요. 빚쟁이한테 가겠죠. 네. 그 채무자한테 가겠죠. 네. 그래갖고 같이 녹취를 해요. 왜냐하면 채무자도 녹취를 할 테니까. 뻔히. 그렇죠. 네. 그러면 욕을 하고 처음부터 욕을 한 다음에 네. 그거는 녹음해서 지워버리고 네. 상대방이 욕하면 그걸 녹취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채무자는 약자고 채권자는 강자인데. 네. 추심하는 사람이 먼저 욕을 던진 다음에 녹음을 나중에 눌러. 그래 놓고서는 쌍방 폭행으로 몰아간다는 거죠. 아하. 그러면 누가 이익이에요? 강자가 쌍방이 되면 강자가 이익일 거 아니에요. 네. 참 재밌는 건 우리나라 이 대부업법이나 이 법적 규제가 네. 점점 심해져 왔거든요. 얘들 잘 지켜요.
예전까지는 마구 심하게 했어요. 130% 받을 때. 네. 그때는 오만 짓 다 했어요. 가족들한테 전화하고 친구한테 전화하고 연체된 애가 그 자기 친구 통장을 잠깐 썼거든요. 네.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같이 알고 그 친구한테 전화하고. 오. 근데 그게 이제 당해보면 정말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뭐 멀리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전화가 와서 어느 회사에서 네 이름을 대고 네. 그냥 전화를 해서 내 안부를 묻고 끊더라. 네. 라고 이제 순진하게 말씀하시면 그건 그거대로 마음이 무겁지만 부모님들이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 아니시니까 알고 그런 말씀 전달해 주시는 거 아닐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아마 그 서울에 혼자 올라와 있는 자식은 가슴이 무너지겠죠. 이미 그 전에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매일같이 자기도 문자를 받고 전화를 받고 하고 있을 것이고 그렇죠. 생활이 안 될 만큼. 그렇죠. 애초에 사실 따지고 보면 일수라는 게 네. 일본에서 넘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진 기법은 애초에 처음서부터 일본에서 넘어온 거예요. 아. 그리고 뭐 선진적이라기보다는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미즈 사랑이라든지 미즈사랑 그저 무슨 뭐저 여성 대출 있잖아요. 어, 예, 예. 네. 그런 독립 상품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네. 왜일까요? 왜 여대도 아니고 그러게. 여고도 아니고 대출에 여성 전문 상품들이 있을까? 우리 남자끼리 대출 이런 거 없잖아. 이유가 뭘까? 진짜 뭐지? 김남훈 프로레슬러는 예전에 그 트윗에서 그런 식으로 분석하시더군요. 네. 남자에게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데 여자에게서는 지금의 사회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되겠다. 없지 않은 면이에요. 네. 쪼우면 주부 그러면 남편 돈이잖아요. 네. 쪼우면 어디서든 나오는 게 남자보단 여자한테 더 쉬우니까 회수율이 더 높다? 아, 그러니까 청취자분들한테 이거를 그 생략하는 게 되게 아쉬워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가를 이렇게 좀 많이 생략하게 되는 게 좀 아쉬운데. 아, 근데 정말이지 열심히 선진 추심 기법으로 저같이 괴롭혀가면서 추심을 하면 그래도 돈이 안 나오면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계속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200만 원을 꿀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내가 200만 원을 진짜 꿔야 되는 사람이야. 그것도 주변 사람도 아니고 대부 업체에 꿔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 아마 공과금이 밀리고 월세가 밀렸을 거예요. 아니면 제1은행권의 이자가 밀렸든지. 그렇죠. 생활자금이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선이자 뛰고 뭐 190만 원, 180 얼마 받으면 다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매달 11만 원 갚는 거 존나 빡셀 거예요. 그렇죠. 200만 원을 내가 당장 꿔서 유동성의 위기를 벗어나야 하는 사람이면? 그러니까 그게 바로 악순환이고 나중에 나옵니다만 약탈적 대출이라는 네.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개갈고서 돈을 추심을 하려고 지랄을 해서 이 돈을 못 갚으면 내가 막 환청이 들리고 자다가 꿈에 뭐가 막 나오면 네. 저 여성분을 노래방에 보내버릴 수 있다. 그렇죠. 라는 계산이 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얘네들을 너무 만만히 본 거예요. 근데 뭔가 대법자들 뭔가 다른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그냥 단지 다방에 팔아버리기 쉬워서 협박하면 돈이 잘 나오니까 없지 않겠죠. 하지만 더 큰 이유는요. 뭡니까? 실제 이유는요. 네. 이것이 바로 구조적 약자이기 때문이에요. 에? 여자는 에. 남성에 비해서 월급이 작아요. 에. 아까 은행 대출 받을 때 신용 등급할 때 뭐라 그랬어요? 소득 안정성이라 그랬죠. 그죠.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제1금융권에서 불리해요. 아, 여성들이. 제2금융권이나 대부의 유망 고객층인 거죠. 네. 아, 한국의 이제 여러모로 사회적인 차별은 여기에서도 되게 쉬운 증거가 드러나겠네요. 소득 안정성을 인정해주는 사람의 리스트를 토탈로 쪽 넷해서 쭉 뽑아보면 여자보다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잠재 고객층인 거죠. 아 일단 N수가 더 많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제1금융에 갈 확률이 떨어지니까 자기네 고객층일 거 아니야. 잠재 고객층. 블루오션으로. 거기다가 남편이나 네. 협박할 거리가 많은 거죠. 네. 근데 요새는 규제가 많이 심해져서 그런 게 없는데 네. 많이 찾기 힘든데 예전에는 그런 게 먹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 시장이 전통적 강자였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넘어왔냐? 일본이에요. 여성만 대상으로 한 대출. 네. 또 처음에 개발해서 이제 성공해서 시장을 형성했던 건 일본이었다. 이게 그 소위 말하는 선진기법이라는 거고요.
그렇게 광고로 서민 경제를 걱정한다고 자기네들이 막 그 뭐지 뭐 그 광고에 그런 문구 있잖아. 뭐요? 친구 뭐 아까 네가 뭐라 그랬잖아. 그 서민 경제 걱정하는 꼭 필요한 사람한테만 뭐 좀 누구에게인가 꼭 필요한 서비스. 그렇지 그렇지. 친구로는 안 된다. 네. 그런 새끼들이. 34.9%도 너무 세다. 네. 그래갖고 15년 말까지만 한정적으로 하게 그랬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25% 뭐 30% 이하로 내려가요. 네. 그랬더니 이 새끼들이 요새 하는 짓이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축은행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요. 여기 금리가 내려가니까. 저축은행으로 돌리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정말 슬픈 얘기인데. 오늘 하는 얘기 중에 제일 슬픈 얘기예요. 왜? 상호저축은 서민금융하라고 해놓은 건데 대부업 그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 구조적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궁금했던 답도 내일 들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대체 왜 저축은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저축은행이 뭘 하길래 쟤네들은 대부업만 하나. 그러니까 저축은행하고 뭐가 다르나. 네, 내일 그 답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네. 마사오 기동 취재반장과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담배 안 꺼! 몰래라. 아니 끝나고 펴요. 끝나고 난 미치겠다. 그 돈을 빌려 보신 것뿐만 아니라 네. 추심도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막 당연하다는 듯이 담배를 꺼내는 포즈를 보니까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괴롭히면서 돈 달라고. 그냥 앉아 막 담배 피고 막. 네. 그러면 스티커 앞에 호 하고 막. 네 그런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구조적인 이야기들을 좀 다뤄봤고. 아, 다음 시간에는 그 네. 마사오님의 체험이 좀 나올까요? 사실은 지금도요. 네.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다는 것이 곧 체험입니다.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렇죠. 모든 네. 걸 다 밝혀야겠어. 네. 내가 여기다 준 돈이 얼만데. 얼마짜리 네. 레슨이었는데. 네. 돈도 돈이지만 네. 시간도 4년을 쓰기 때문에. 네. 다음 시간에 또 진국을 기대해 봅니다. 네. XSFM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고전적인 장르의 음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진심을 담아 상대방에게 속삭이듯 이야기하는 메탈 사중주악단 쓰레기스트의 너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상대방을 족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힐링이 아닐까요? 쓰레기스트의 데뷔 앨범 8월 6일에 만나보세요.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1599에서 알려드리는 대리운전 이용 상식. 대리운전 회사가 광고하는 최저가는 지켜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저가 대리운전 회사는 운전기사님의 이익을 줄여가며 최저가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대리운전 기사는 최저가를 기피할 수밖에 없는 현상. 노동자의 마음으로 공감하시면 더 빠르게 대리운전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1599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1599. 여기까지가 오늘의 남양특집 히스테리 사건 파일.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기 싫다. 아, 이거 이름 좋아요. 시간이었고요. 네. I don't wanna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 네. 네. 나는 네가 지난 4년간 고통받았던 일을 알기 싫다. 내 이자를 예, 네. 알기 싫다. 예. 였습니다. 내일 휴일입니다. 광복절입니다. 자유를 되찾은 날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 자유를 잃어서 신분만 자유인인 소장농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현식 PD와 상근 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국내에 만연한 대부업이 국민 경제에 끼치는 문제들을 분석해보겠습니다. 광복절에 만나요. XSFM입니다. I, D, W, K